빵이 딱딱한 거랑 부드러운 거랑 그 빙이야 빵이야 이건 방이야 방 방은 도대체 무슨 맛이야 전망은 진짜 최고 봐봐 여기 50층이잖아 어. 전망은 정말 좋은데 빵은 힐라우틴이 최고인 걸로 우리가 여태까지 먹던 빵은 빵이 아니고 빙이었어 빙 다 부을까? 응 드레싱이 아일랜드 드레싱인가? 아니 멕시칸 뭐 그런 거 아닐까? 이게 이 샐러드가 멕시칸 샐러드 아니었나? 근데 원래 칠리 드레싱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응 이거 살짝 맵네 살짝 매콤한 근데 아일랜드 드레싱에다가 칠리를 넣은 것 같아 맛있네 여기 구멍 났어. 이건 케이준 치킨. 케이준 치킨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. 아보카도. 아유. 울어주셔가지고. 아유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뒤에 계신 분이 확인 한 명만 좀. 아 예, 그럼요. 같은 집에. 사진 한 장만 봐주셨어요? 네네. 치킨? 치킨. 부드러워. 그리고 따뜻해. 정말 이 소스 맛있다. 먹물 리조또. 이 먹물 리조또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. 밥을 뭐? 먹다가 상대방을 보고 웃으면 안 돼. 아라비아따가 나왔습니다. 아라비아따. 라따라따. 아라따. 야. 라따라따. 아라따. 맛있다? 맛있다 잡채 아래에 왜 야채를 이렇게 다 꽂은 것 같아 나 콧물 났어. 아라비아따도 맛있다. 여기 안에 요거 풀 먹었는데 이 풀 향 되게 묘하다. 그래? 어, 먹어봐. 향 묘하지? 나 이 면 안에 소스가 들어있는데 아 뜨거웠어? 응 민트인가? 어어 어, 약간 박하? 박하가 민트야 은근히 맵다 멕시코 고추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브로콜리를 이렇게 크게 주는 이유가 있네 매우니까? 어 조금 뜯어서 먹어야 돼 속을 달래라고 밥을 먹고 나와서 한 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.
내가 서울 구경시켜줄게. 봐봐. 이기가 이 서울인데 어? 저 보이는 저 노란색 건물 좀. 저거가 63빌딩 아니라고? 어, 저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높이가 높아 부러. 아니야. 아니 이제 며칠 부산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전라도로 그러. 그지? 저 63빌딩 바로 뒤로. 63빌딩 뒤에 보이는 저 롯데타워. 미래에 대해 집. 엄마야 누나야 롯데상자 반짝이는 람보르기니. 맞아 진짜 흙이야. 자 오늘 팝슐랭님 세상의 모든 아침 식사를 드셨는데요. 아까 맨 처음 먹은 빵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에피타이저였으니까 빵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시죠.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데이트 코스로 여러분들 젊은 분들 한 번쯤 오시면 지금 낮인데 이렇게 예쁘잖아요 세상이. 근데 여기 저녁에 와서 야경 멋지겠다. 야경을 봐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.